정욱 씨의 어머니. 저쪽이 네네네.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정욱이 네. 어머니, 제가 VCR 봤더니 정욱이가 투정을 살짝 부리더라고요. 자주 그랬나요? 아니요. 가끔 한 번씩은 갔다 오면 늦은 밤에 조금 짜증을 좀 부렸거든요. 네. 그냥 나이가 어려서 그럴 거니 하고. 어떤 짜증을 부리든가요? 딱히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투정 조금씩은 했어요. 네. 아, 근데 네. 아까 화면 보니까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상당히 당황하던데요.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은 알죠. 아, 제가 정욱 씨의 멘토였잖아요. 네. 어머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옆에서 느끼셨어요? 네, 우리 정욱 씨가 보면은 좀 무뚝뚝하긴 해요. 말 걸면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본인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네. 정말 마음도 따뜻하고 끼도 정말 숨은 끼가 많아요. 예. 네. 예.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도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진짜? 네. 좀 세련되셨죠? 네,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해주니까 네. 옆에서 제가 보는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진짜로. 네, 예. 그만큼 정말 열정과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객석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시는 어머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저도 아까부터 뵀거든요. 네. 그분 맞나요? 빛이 예. 나죠. 네, 예. 미스 코리아 출신의 김재현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미스 코리아 출신이 아니고요. 예. 미스 강원이었습니다. 어, 네. 미스 강원 출신. 네. 어머님도 혹시 미모 관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거 있으세요, 평소에?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노력하세요? 운동 많이 하고요. 네. 살찌면 조금 덜 먹고. 어머니가 보시기에 재현 씨가 객관적으로 모델로서 한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한 70점. 70점? 네. 100점 만점에 70점? 네. 예, 30점의 마이너스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끼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저를 닮아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은데요? 예. 재현 씨의 끼와 열정은 그 누구보다 정말 빛납니다. 멘토셨나요? 감사합니다. 제 아니요. 제가 멘토였는데요. 재현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네. 승부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마스크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미소년처럼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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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희찬 씨 어머님. 네. 우리 안희찬 씨 대회 전과 후.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변했나요? 네. 근데 너무 그게 어깨가 없거든요. 근데 어깨가 없다고요? 끼가 없어가지고. 아, 끼가 없다고요? 예. 네. 좀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엄청 많죠. 아, 근데 찍어주신다면은? 좀 이렇게 워킹도 좀 과감하게. 워킹도 과감하게 하고? 예, 예. 근데 안희찬 씨 보면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희찬 씨 외모를 칭찬을 많이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저요. 야, 1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네. 해주세요. 없을걸요? 말씀은 안 마이크를 안 주세요. 마이크도 안 주시면서 없을걸요? 그럼 어떡하십니까? 마이크 받으셨어요, 아버님? 수고하셔가지고 너무. 아니, 알겠어요,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 좀 듣게요. 예. 하여튼 간에 예, 감사하고요. 예, 뭐가요? 모든 자체 진행. 예, 예. 현재 여기까지 왔대는 자체가. 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의찬 씨가 엄마 닮아서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뭐 이렇게 억울하진 않으세요? 억울한 건 없습니다. 저를 제 성격을 닮으면 안 되고 예. 집사람 성격을 닮은 게 외모는요? 외모는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어디 좀 앞뒤가 안 맞으신 것 같은데 말이. 예, 외모는 아버님 닮았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시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가시면서 네네.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우리가 지금 남자 모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네. 또 화끈한 무대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봐주시죠. 마세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사람을 속닥속닥속닥 자기
위한 날 봐.